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묘시장에 다녀왔는데요, 동묘시장 브이로그는 제 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동묘시장에서 쇼핑을 해왔는데요, 제가 동묘시장은 한 5년 정도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막 어질러펴 놓고 파는 거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도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뭐 3개에 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점들은 와 지금 얼마냐고 여쭤보니까 진짜 비싼 거는 막 7만원, 8만원, 10 얼마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걸려있는 것 중에서도 한 2만원, 3만원, 4만원대 그 정도 가격에서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만원, 3만원도 저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1,000원, 2,000원, 3,000원, 최대 3,000원짜리의 옷을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짠! 이게 제가 동묘시장에 가서 구입한 옷들인데요. 와 진짜 엄청 많이 사왔어요. 와 이거 진짜 다 들고 다니는데 정말 무거워갖고 혼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묘시장에 만약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큰 가방이나 아니면 저는 다음에 간다면 캐리어를 챙겨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묘시장에서 사온 쇼핑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옷은요, 제가 마카오 여행 갈 때 입고 간 옷인데요, 이렇게 생긴 와이셔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3개에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1,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와 이 옷은 진짜 제가 사놓고도 집에 와서 보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한번 입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생긴 와이셔츠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러플이 달려있고 소매에도 이렇게 러플이 달려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1,600원. 와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이게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도 자켓을 여기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러플만 빼갖고 입어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켓을 입을 때 이렇게 꺼내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되게 뭔가 럭셔리. 1,600원인데 되게 약간 그래도 럭셔리 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약간 도마뱀 같기도 한데 너무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동묘시장에서 옷을 구입하시면 잘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단추가 다 달려있냐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뭔가 오염이 된 부분은 없나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산 이거는 정말 깨끗한 상태의 그런 옷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셔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옷은요, 와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코트입니다. 짠! 이런 트렌치 코트인데요, 이것도 3개에 5,000원, 하나에 1,6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여기 이런 깃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비닐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점이 되게 특이해갖고 너무 이쁜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원래 이 코트 안에는 이렇게 택도 붙어 있었는데 제가 세탁기에 돌릴 때 모르고 택을 같이 돌려갖고 이렇게 택이 떨어져 있네요. 이게 막 택에는 한 13만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아마 새 코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코트가 여기에 이제 팔 부분에 이런 벨트나 이렇게 허리 부분에 벨트 있잖아요, 요런 게 없더라고요. 아마 좀 요런 게 없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트렌치 코트인데요, 지금 너무 제가 여기 비닐봉투에다 꾸깃꾸깃 담아놨더니 이렇게 주름이 가있네요. 주름을 피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목 부분에는 감쌀 수 있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 약간 요런 식으로도 아니면 요런 식으로도 해갖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트렌치 코트입니다. 제가 이런 비닐 같은 거 발견을 한다면 사서 여기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달고 아마 허리에다가도 이렇게 벨트로 달고 입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장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짠! 나 지금 방이 비좁아갖고 이게 전체 풀샷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데 제 거의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기장이에요. 정말 롱코트예요. 제가 또 롱코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봄, 가을 때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자, 뒷부분에도 이렇게 비닐루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 어깨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닐루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옷은요, 바로 요건데요, 요거 뭐라고 하죠? 이거는 잠바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3개에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하나에 1,600원 걸로 구입을 했죠. 엄청
두껍고 여기에는 이렇게 니트 소재로 돼 있어요. 단추로 해서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그냥 간편하게 뭔가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환절기에 겨울에 입어도 되게 따뜻할 것 같고 되게 꽃샘추위 이럴 때 있잖아요. 약간 좀 쌀쌀할 때 입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귀엽죠? 자, 그 다음 구매한 제품은요, 이것도 1,600원 1,6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3개 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옆에 이게 있길래 그냥 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돼 있고 털이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아, 근데 냄새가 좀 안 좋습니다. 약간 그 특유의 그 구제원 냄새 있잖아요. 완전 쩌들었어요. 이게 세탁기에 또 빨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거를 지금 세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어요. 오, 이거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모자도 달려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털로 돼 있고 다 이렇게 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털은 진짜 전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 모자에 있는 이 털이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모자가 다시 계속 빠집니다. 어우, 쓰레기 좀 버리고 와야겠다. 강남 엄마 스타일. 아, 근데 지금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옷에 여기 보시면 주머니에 이렇게 빵꾸가 엄청 크게 뚫려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버려야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끼워 맞추기 하려고 산 거라서. 그러면 모자도 달려 있으니까 한번 털이 엄청 날리는 모자도 한번 써볼게요. 따뜻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아, 뭔가 되게 찝찝해요. 냄새가 엄청 나갖고 털도 날리고. 이 옷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네요. 여기 주머니에 미처 못 보고 구매를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 산 옷은요, 이것도 약간 끼워 맞추기 하려고, 3개 5,000원이라서 끼워 맞추기 하려고 그냥 사본 옷인데요. 짠! 아빠 양복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요즘에 또 이렇게 어깨 뽕! 빡! 이렇게 돼 있는 막 그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는데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아마 제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분이 입으셨을 법한 그런 양복 자켓입니다. 거울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데 나름 좀 카메라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벨트 같은 거 하나 딱 메고 약간 이런 게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이게 입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뭐 쓸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궁금하니까 여기다 한번 벨트를 한번 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좀 느낌 있지 않나요? 오, 뭔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되게 웃긴데 약간 느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빼볼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좀 나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손목에도 다 단추가 다 달려있고 다 달려있습니다. 안감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산 옷은요, 요거입니다. 요것도 3개 5,000원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3개 5,000원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그냥 귀엽게 편하게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골덴 원단인데요, 너무 귀엽게 캐주얼하게 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을 계속 입고 벗고 하니까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옷은요, 짠! 원피스인데요, 하나만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고 제 체형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원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약간 팔 부분 이런 데 이렇게 시스루로 돼 있고 여기도 안에가 살짝 이렇게 비치는 그런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딱 제 체형에 맞게 뭔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고무줄로 돼 있어갖고 엄청 편하고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있잖아요, 나들이 갈 때? 약간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산 옷은요, 이 바지인데요. 오, 패턴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나요? 색깔도 너무 귀엽고 딱 봤을 때 저한테 살짝 클 것 같지만 벨트나 그런 거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슬랙스 바지입니다. 오, 이렇게 지금 딱 입었는데 허리가 살짝 좀 크네요. 좀 이 정도 남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단추를 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서 달고 그리고 여기다가 벨트를 하고 그러고 아마 바지를 이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 되게 편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기장도 나쁘지 않죠? 딱 여기 발목, 살짝 발목까지 오는 기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주름이 잘 가지가 않아요. 제가 엄청 구겨갖고 이렇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입고 다닐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구입한 옷은요, 요 바지는 제가 입으면 뭔가 되게 핏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택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택을 같이 해갖고 세탁기에 돌려갖고 이렇게 택이 사라져 버렸네요. 엄청 통이 넓은 청바지고요. 코르셋?
것처럼 이렇게 앞을 조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오, 괜찮다. 오,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요? 짠, 이렇게 되게 길게 와이드한 청바지입니다. 오,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흰 색깔 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와, 엄청 많이 샀네요, 제가. 진짜 많이 샀죠. 자, 그 다음 제가 산 옷은요. 짠, 이게 제일 비싼 옷입니다. 무려 3,000원짜리 옷이에요, 여러분. 제일 비싼 옷입니다. 3,000원짜리 아디다스 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저지는 95 사이즈고요. 오, 택 같은 것도 다 잘 붙어 있네요. 안에도 다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지퍼도 엄청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아디다스 저지입니다. 오, 되게 예쁘죠? 뭔가 라인이 좀 더 들어가 보여서 약간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의자가 있어갖고 이렇게 쩍벌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의자가 되게 무거워요. 자, 이렇게 생긴 저지 3,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오,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동네 돌아다닐 때 완전 딱인데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산 옷은요. 이번에는 퓨마 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1,6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3개에 5,000원. 3개에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오, 이거는 품이 크고 그래가 약간 바람막이 같은 그런 재질이라서 되게 편하네요. 와, 이거 진짜 동네 마실 나갈 때 딱인 것 같아요. 품도 되게 넉넉하고 너무 좋아요. 요것도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1,600원. 와, 요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제가 되게 유용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원단도 이렇게 약간 바람 잘 통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산 옷은요. 자, 마지막. 자, 요거는 제가 하나만 구입을 해서 2,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식스 저지인데요. 짠, 아식스 저지. 되게 뭔가 체육복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용산중학교라고 적혀있어요. 중학교 체육복이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용산중학교 궁금해갖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용산중학교가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용산중학교의 체육복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갖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동네 마실 나갈 때 있잖아요. 우유 같은 거 사러 갈 때 그럴 때 입고 다니면 되게 편할 것 같아갖고 이것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되게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커갖고 엄청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가슴팍에도 보시면 이렇게 Y하고 중자가 있어요. 아마 이게 용산중학교 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용산중학교 혹시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이게 용산중학교 체육복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학창시절에 입었던 체육복이랑 교복 이런 게 다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뭔가 학창시절에 그런 체육복, 교복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기 약간 카라가 약간 세라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편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딱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뒤에는 이렇게 한자로 용산중학교라고 적혀 있어요. 용산중학교.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 체육 시간에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재질이 엄청 얇아갖고 되게 편한 그런 옷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동묘시장에서 사온 옷들을 한번 하울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옷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에 1,000원, 또 비싸봤자 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친구들하고 또 가서 이렇게 또 재밌는 추억도 만들고 또 저렴하게 예쁜 옷도 구입을 해서 오시면 되게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제 동묘시장 브이로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